다음은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배입니다. 차관님. 네, 의원님. 그 아까 얘기했던 육군총장 관사랑 그 서울사무소 이관이 며칠 날이라고요? 경호처로? 3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연합뉴스 3월 15일자 사진입니다. 여기에 김용현 차장과 윤한홍 의원이라는 이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저 보시면 윤한홍, 김용현 두 분이 3월 15일 날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서 유력한 후보지를 이제 둘러보고 있다는 사진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20일 전에 출입한 기록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단을 줄 수 있는데도 3월 20일 이전 걸 안 주고 있잖아요. 경호처로 이관됐으므로 못 주겠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분이 아니라 자료를 내놓으라고 제가 출입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경호처로 이관돼가지고 못 준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하나도 안 낸 거 아닙니까?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입자 명단을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CCTV하고 어디에? 이때 한 대가 허허이 참네. 아니 이게요 용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나중에 물어볼게요. 지금 천공 의혹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3월 20일자로 경호처로 이관했다 그 관리를 이관했다고 해놓고는 그 전에 출입한 기록도 일체 내질 않고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공공 떳떳하면 왜 못 냅니까 자료를? 거짓말하니까 못 내는 거지. 의원님 장소를 특정해 자, 주십시오. 이야기했잖아 육군 총장 관사하고 육군 서울사무소. 육군 총장 관사와 육군 서울사무소를 따로 출입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낸 겁니다. 아니죠. 거기 국방부 입구. 잠깐만. 예. 자 그러면 좋아요. 다시 나중에 그럼 자료 요청을 새로 하기로 하고요. 그럼 내실 거죠? 낼 수 있는 거는 지금 김병주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짧게 말씀하신 것이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지금 손방망이 자체 셀프 면제부로 끝났는데 완전히 이게 성공한 작전으로 해서 6명까지 포상하는 황당한 코미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방 안보 역사상 이렇게 치욕적인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공 그것도 대통령실인 용산이 뚫려가지고 무인기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사건을 장군들은 줄줄이 전부 다 구두경고, 서명경고, 경고도 아닌 징계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6명을 포상을 하고 말이죠. 이 진상은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감사원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 스스로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원에? 감사원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좋습니다. 포상 부분은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비검 이 태세검열단에서는 그 능력도 의지도 완전히 상실되어서 확인했고 셀프 면제부만 주고 있는 이런 한심한 국방부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원회 의결로 이거는 감사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차관님 하나, 방사청장님. 예. 지금 우리가 경항모로 추진하다가 지금 지난번에 용역 결과를 보니까 중항모 이야기가 나오던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청장이 보시기에는 중항모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예, 의원님 그 이번 용역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항모형으로 개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능한가? 연관돼 있는 건 예, 시간이 없으니까 연관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이제 보고 계신 거지요? 예, 지금 국방부에서 결과는 그러한 거죠?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걸 포함해가지고 네, 압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압니다. 예. 예. 그래서 차관님, 네.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입장은 대체로 어떤 건가요?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합참의장은 중앙모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타당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차관님 지금 국방부 입장이 뭡니까? 저희는 아직 뭐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하지 않고 있고 1차 연구가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에 중점을 뒀다면 2차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방혁신 4.0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인구 절벽에 따라서 이 병사 자원 관리 관련한 장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꾸리자라고 했고, 장관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방혁신 4.0 나온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장군들은 오히려 정원을 작년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당시로 23년, 올 연말까지 10명을 줄이는 걸로 전제로 해서 국방부 장관 동의하에 의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국방혁신 4.0에는 장군 숫자는 오히려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370이죠. 근데 유지하면서 실제로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 병들이 이 인구 절벽에 따라서 심각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 병력 자원의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국방혁신 4.0이 제대로 검토된 게 맞는지, 모든 면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준비된 게 맞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인구 절벽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 체계를 중심으로 한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체계를 구성하고 기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우려 사항은 계획에 근본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장군 정원은 저희가 느리진 않고 작년에 370명으로 중단시켜 놓은 상황에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무인기 문제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포상 문제는요, 그때 고생한 병사들을 포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잘못했다는 쪽으로만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